자, 이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교환법칙입니다. 교환법칙은 A over B는 B over A에 해도 똑같다, 결과가. 네, 그런 얘기고요. A and B는 B and A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A over B 가로 닫고 over C는 A 오어 가로 열고 B 오어 C 가로 닫고 이거하고 똑같다 결과가. 네, 이런 얘기예요. 네, 결합법칙을 앞에 거 묶어서 한 거나 뒤에서 묶어 한 거나 결과는 똑같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모두 다 AND로 돼 있는 경우도 앞에 거 묶고 나온 결과나 뒤에 거 묶고 한 결과나 결과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거는 오어를 이용한 연산이고, 이거는 AND를 가지고 한 연산인 경우에 결합법칙 해도 결과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배법칙. 네, 분배법칙은 우리 이미 여러분 앞에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눈에 안 보이지만 A AND입니다. A AND 가로 열고 B over C. 예,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분배법칙을 적용을 해서 A and B, or, 중앙에는 or, A and C, 이렇게 할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 다음 다섯 번째, 열다섯 번째,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수학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부울대수니까, 예, 기호의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or입니다. A, or, B and C. 예, 이런 경우입니다. 예, 이 경우는 이 덧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어 연산자니까, 요거를 살짝, 이렇게 바꿔보죠. 가로 열고, B and C,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분배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A 우어, B, 여기가 중앙에 있는 게 AND 연산자니까, AND, A over C, 이렇게 할수 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 자,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6번째는 드모르강 법칙이에요. 예, 드모르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리한 법칙인데, 여기 보면 A over B를 모두 다한 번에 낫을 취한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바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요거나 똑같은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법칙의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 각각 그 가로 안에 있는, 즉 밑에 있는 각각 개별의 항을 부정을 취하고, 중앙에 있는 연산자가 오어 연산자면 앤드 연산자로 바꿔줘라, 자, 그런 얘기고요. 반대로, 자, 이거죠. 17번 대수법칙인데, 자, 이런 경우다 그러면 각각 항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주고, 지금의 앤드 연산자인데 이거를 오어 연산자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예요. 결과 똑같다라는 거죠. 증명은 뒤에 나오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 증명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규칙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 규칙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겠죠. 증명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이게 드모르강 법칙입니다. 드모르강 정리. 그 다음에 흡수 법칙. 예, 흡수 법칙이 있는데, 이 흡수 법칙도 한번 잘 보면 이렇게 돼 있는 형태,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인 경우에 결과가 A가 되더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흡수 법칙인데요. 이 흡수 법칙은, 물론 이제 우리 앞에서, 뒤에서 뭐 진리표라든지 이런 걸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공리와 법칙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앞에 있는 A를, A, and 1로 가정을 해보죠. 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기본 법칙에 있는 내용이죠. 네, A and it은 A가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거꾸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면 A는 이 부분을 분배 법칙 적용하기 전 단계로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 1 or B는 1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A가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논리식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 예, 이거는 A로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B는 단순히 변수가 하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B가 여러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어찌 됐든 이렇게 A에서 A or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A로 흡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A를 5어 이렇게 묶어볼게요. A가 이렇게 A 5어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A 5어 0은 항상 A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A 5어 B. 자, 역시 마찬가지 요식을 이렇게 좀 바꿨는데 이것도 분배 법칙 이전 상태로 한번 바꿔보면 공통 A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5어가 5에 의해서 배분 법칙이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어 있고 0 and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 and b는 항상 0이 되죠. 따라서 a 5어 0은 a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 굳이 뭐 법칙을 증명해 본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이제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서 배운 법칙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번하고 21번이 있는데 20번만 하고 21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번도 합의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잘 보니까 이게 A, B, B, C, A나 C가 있는데 결과로 A, B하고 A나 C만 남고 중간에 있는 B, C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법칙을 설명하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해를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와 A나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요거는 A와 A not은 AND를 취하면 항상 0이 되죠. 0. 예,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요걸 B, C만 따로 뽑아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걸 풀어서 쓰면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B, C, or A not, B, C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BC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A, B하고 한번 여기 이해하고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A, B, and 1이고 A, B, C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만 살펴보면 그럼 얘는 A, B에다가 1, or, C가 될 거고요. 다시 1, or, C는 항상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A, B만 남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두 번째, 요거하고 얘하고 살펴보죠. 요것도 마찬가지 A, C not 1하고 or A not B, C 요것만 따로 뽑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그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옮겨 다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A나 C 1과고 이 부분을 A나 C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나 C 1 5 B 그렇죠?
제가 지금 전기를 하고 있는데 넘어오는 전환이 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하고 무엇이든 간에 5월을 취하면 항상 결과는 1이죠. 따라서 1이 될 거고 A나 C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정리 이 합의 정리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21번 같은 경우는 역시 마침 가운데가 사라졌잖아요. 예, 여기 좀 공통이 되는 부분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공통이 되는 부분이고 이 BC도 여기하고 공통이 되면서 이 앞부분 A가 서로 부정인 관계 이런 경우를 지금 합의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데 얘를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풀어서 네, 이 부분을 B or C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분배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얘를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법칙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간소화하는 거죠. 한번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